금융감독원이 가족이나 친구,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고 수준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 구제 신청은 1,468건이었으며 피해 액만 33억 원에 달합니다.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.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식입니다. 이 밖에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